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8일 토요일입니다. 전 이 자리를 지켜오는 이반장 이종형입니다. 제가 뭘 이렇게 물끄러미 보고 있었나면요. 밖에 날씨하고, 그리고 여기서 저희 스튜디오에서 보면은, 여기서 딱 보면 이게 옛날 그 문화방송 자리, MBC 자리가 딱 보이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새 건물들이 되게 크게 들어왔어요. 근데 야, 그 건물들 들어올 때, 야, 저 언제 다 지어질까 했는데, 벌써 임대문의가 딱 붙어 있는 거 보고 참 시간 빠르다. 예, 문화방송이 있었던 것도 예,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게 사라지고 거기에 이제 건물이 굉장히 높게 많이들 들어왔는데 이제 그게 벌써 임대문의 딱 하는 거 보면 야, 시간 진짜 빠른 것 같아 라고 혼자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빠른 것 같아요. 그죠? 예, 상반기도 후딱 지나가고 이제 벌써 하반기에 두 번째 시간이에요. 정말 시간 빨라요. 그래요. 하여튼 뭐 여러분들 시간만큼 뭐 시장의 변화도 참 빠른 것 같아요. 그죠? 예, 이번 주 월요일 날 와 그랬다가 화수목 금 어우 또 이렇게 순간 예, 그죠? 하여튼 참 재밌는 시장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 드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또 해서 열심히 제가 또 여러분 알려 드리는 거 그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제가 알고 있는 거 하는 거니까 예, 도움이 돼야겠죠? 그래요, 여러분들 저희 생방송 시간 중에만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는 두 개가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는 한 개가 열려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전화에서 두 분, 무료 문자에서 한 분 드리고 있는데 어떤 분 되셨나요? 9033님 되셨고요. 0427님 되셨고요. 5149님 되셨네요. 축하드리고요. 역시 집으로 배달 갈 거고요. 오늘도 또 무료 문자에서 한 분 그리고 전화에서 두 분 상품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 전화 연결은 어디냐? 02786-102-1023 무료 문자 03-336-8288. 예, 이 중에 하나가 한 분이 저하고 이제 전화가 될 텐데 오늘 어떤 분하고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요번 주 참 재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도움되는 한 주의 방송이 됐으면 좋겠네요. 전화 기다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 잠시 후에 첫 번째 전화 연결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02786-101023 무료 문자 03-336-8288. 아, 좀 빠르셨어요? 알겠습니다. 예, 02786-1022-1023 무료 문자 03-336-8288. 그리고 무료 문자 03-336-8288. 예, 786-1022-1023. 예,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 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네, 상도동의 최승희라고 합니다. 상도동의 최? 승희요. 승희님, 반갑습니다. 승희님. 연세가? 60대 후반이야. 60대 후반? 네네. 아, 60대 후반? 예, 그래요. 주식 경력은? 한 2년 됐는데 중간에 좀 쉬었다가 다시 또 하고 있거든요. 좀 많이 손해봐가지고. 그렇구나. 네. 그래요. 다시 또 어떻게 좀 해볼까 하고 다시 하고 있는데. 어렵습니다. 우리 승희님, 상도동에 사신 지 오래되셨어요? 아니요, 이사한 지 오래되진 않았어요. 아, 얼마 안 됐구나? 네. 아, 거기 이렇게 지덕사 있잖아요, 거기. 그쪽? 네. 아, 바로 지덕사 있는데요? 아니요, 그쪽 아니에요. 아, 그쪽은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네. 거기 지덕사 되게 딱 크게 돼 있잖아, 그죠? 모르세요, 혹시? 네, 잘 몰라요. 아, 지덕사 거기 상도동이 되게 큰데 모르세요? 아, 네. 그 절이 아니에요 또? 또 절이라고 하신다? 네, 절이 아니고 양용대군 예, 그 묘소잖아요, 거기. 아, 네. 지덕사. 아, 그거 모르시는구나. 그럼 상도동에 오래 사신 거 아니다, 확실히. 네네. 우리 승희님, 일단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하이딥. 예, 몇 수가 얼마요? 1,700원. 네. 25%. 네. 코아시아. 예. 8,400원 25%. 예. CIS. 예. 13,500원 10%. 예.
HB 솔루션. 예. 18,500원 10%. 25%가 두 개가 있어요. 네. 주식을 2년 정도 하셨는데 어쩌다 한번, 그러니까 전에 이렇게 쭉 하시다가 다시 하다가 또 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네. 왔다 갔다, 예. 그럼 주식 경력이 얼마 안 되시잖아요. 그죠? 어. 근데 종목들을 보면은 이 종목들이 그렇게 하시기 2년, 이런 분이 하시기엔 그렇게까지 저거한 종목은 아닌데. 그래요? 매매 주로 하거든요. 예, 예, 뭐요? 전에 뭐, 매매. 아, 매매 스타일이세요? 그리고 올해 하는 거는 제가 뭐 일하면서 하니까. 아, 네, 오히려 일을 하시는데 매매를 하세요? 오. 아니, 그걸 잘 올해, 많이 분석을 많이 못 해가지고요. 아, 그랬어. 그래도 일단은 뭐 특별히 막 문제가 되는 종목은 없네요. 다행히 매수가에서 그죠? 수익 좀 나고. 네, 그죠? 좀 저기 손해 보는 것들은 또 이렇게 손절하고 막 그런 그래요. 아, 그래요? 아니 그래도 손절만 잘하셔도 솔직히 전 되게 칭찬드리고는 싶어요. 왜냐면 물론 네. 손절을 너무 다 해버리면은 진짜 계좌가 무슨 뭐 반토막 났다가 3분의 1 토막 나고 막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손절 안 하면 오히려 더 그런 위험이 더 커져요. 그러기 때문에 네. 어쨌거나 좀 손절 잘 반토막 나고서 또 다시 오 그러니까 전 그래도 넘게. 승희님 칭찬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그거 잘 하시는 거예요. 어쨌거나 네. 오 그래가지고 그래. 복구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어렵고 그래요. 일단은 승희님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이 반장한테? 하이빅도 어렵고 CI S 어렵고. 뭐 전고체 배터리 해가지고는 뭐 에코프로 그런 것들 많이 갔는데 그런 거 못 잡아가지고 이게 무슨 알겠습니다. 일단 하이딥이 제일 하이딥이 제일 궁금하시구나. 알겠습니다. 하이딥 하이딥이 어떤 회사인지 알고 사셨죠? 네, 뭐 폴더블폰 아이 저기 터치 IC 해가지고 저기 뭐 무슨 그 네. 게스트 회장이라든가 그런 사람들도 지분이 많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좀 원래는 좀 더 싸게 샀는데 아 왜 사신 거는 예 1,300원 좀 사가지고는 많이 2,900원까지 갔어요. 근데 못 받았어요. 그렇구나. 조금 더 이제 물 타가지고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거를 그래요. 알겠습니다. 매수도 중요하지만 매도를 네.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매도는요. 제가 먼저 그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매도라는 거에 대해서 참 어려워하세요. 그죠? 근데 네. 저한테 매도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방송 봐도 그런데. 근데 솔직한 거 말씀드릴게요. 매도라는 거는요, 아무도 몰라요. 어디가 좋을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전에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1,700원 샀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매수가 1,700원, 1,700원 샀는데, 바로 불안하시지 않으셨어. 조금 올랐을 때는 안 불안하셨었죠. 조금 먹었을 때 네. 이거. 근데 네. 어느 정도 막 2,000만, 600원, 700원, 800원 가니까 막 불안하기 시작하셨었죠. 아닌가요? 편하셨어요? 아니 그때 좀 했는데 그때 더 갈 줄 알고 그러니까 그때 더 갈 줄 알았다는 마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바로 그거예요. 그때 더 갈 줄 알았을 때 불안하셨어요? 불안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솔직하게 불안하면서도 이제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근데 확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일어나면 여러분들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일 개인 투자 여러분들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없는 답을 물어보시고요. 없는 답이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럴싸하게 막 대답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자신있게 그걸 대답하잖아요. 그 없는 답을 자신있게 대답하면 또 그거를 믿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쉽게 말하면 점쟁이나 뭐 해서 사이비 종교에서 하는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아, 뭐 그 교주님 제가 언제 죽을까요?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아? 지가 신이야? 근데 모르니까 그냥 그럴싸하게 자신있게 얘기해. 와, 모르는 답을 자신있게 얘기하니까 어때? 와, 교주님. 와, 어떻게 다 아시지? 지도 몰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없는 답을 물어보시고 없는 답을 대답하는 거 이건 참 코미디입니다. 왜냐? 매도가가 어딘지 정확히 안다? 그건 10만이 합니다. 만약에 그런 분 있으면요. 저하고 대면 좀 시켜주세요.
아, 뭐 유튜브에 있다. 아, 예, 저하고 1대1 대면 좀 시켜주십시오. 제가 질문 몇 개만 해볼게요. 진짜 그분이 다 아는지 모르는지.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매도가 정확한 매도가를 안다는 건 아무도 몰라요. 그건 신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매도가가 얼마예요? 라는 거 얼마에 팔면 좋을까요? 라고 말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앞으로 그런 질문 안 하시는 게 시청자 여러분들도 좋아요. 왜?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이거를 뭐 5천 원이라고 얘기해. 그럼 어떻게 알아? 자기들이 아무도 모르지. 나는 알아. 나도 몰라. 근데 뭐야? 내가 5천 원이라고 우기면 어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답 내가 그냥 우겨버리면 돼요. 이게 주식이에요. 어떻게 보면 매도라는 게. 제가 왜 불안해요? 불안하지 않으셨어요? 라는 거 그걸 중요한 겁니다라고 물어봤냐면 갈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불안하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네. 자기가 불안한 만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주를 갖고 있었다고 칠게요. 그러면요. 약간 네. 불안해. 그럼 한 10주나 20주 팔면 되는 거예요. 많이 불안해? 그럼 한 3, 40주, 4, 50주 팔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나머지를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이 간단한 이치를 개인들이 못할까요? 왜 약간 불안하시면서도 왜 못 파셨어요? 솔직히 더 갈 것 같아서 그랬잖아요. 욕심이잖아요. 맞아요. 지금 얘기했어요. 욕심. 우리 그 저기에도 있잖아요. 종교 같은 그런 거에도 보면 욕심이 예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 사람의 모든 욕심. 그리고 불교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욕심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뭐 집성제니 이런 거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실은 여러분들 주식하기 어렵고 아이고 주식이 안 타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욕심이에요 다. 왜? 아, 나 빨리 돈 벌어야 되는데? 아, 이게 더 올라가야 되는데? 아, 이거 샀으면 이제 이게 내가 많이 샀으니까 올라가야 되는데? 뭐예요, 다? 자기 욕심입니다. 자기 욕심을 자제하면 되거든요? 근데 욕심 때문에, 지금 이거 다 들고 25%, 지금 죄송한데 처음부터 25%였죠? 한 주도 못 파신 거죠? 그죠? 한 20%쯤 했다가 나중에 더 샀어요, 5%.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결과론 쪽이에요. 만약에 불안했어. 불안하셨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게 100주라고 치면 그때 한 2, 30주만 팔하셨으면 어떨까요, 지금? 지금하고 마음이 똑같을까요, 어떨까요? 편하겠죠. 편하겠죠. 아, 그럼 누가 그럴까? 야, 그러다 더 가면. 아, 더 가면 어쩔 수 없어요. 대신 편하게 잠잤잖아. 그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딥이라는 것도 제가 이 회사 지른 실험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걸 얘기한 게 이 회사 터치 솔루션 쪽 만드는, 그러니까 터치 솔루션 IC 직접 회로 쪽 만드는 설계 팹리스 회사예요, 이게 워낙. 그러니까 이게 터치 솔루션 하니까 이게 팹리스 들어가고 하니까, 와, 이거 굉장히, 와, 팹리스? 요즘 파운드리 팹리스? 와, 이거 제일 핫한 그런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뭐 주가 올라가는 것도 그래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 그 스마트워치 있죠, 스마트워치. 스마트워치에 네. 들어가는, 예, 터치 솔루션 이게 그 제일 그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주가를 보면서 참 재밌다 하는 게 왠지 아십니까? 지금 스마트워치들 제가 한번 주가 잘 보세요. 작년 하반기에 쭉 빠졌어요. 그러다 요번에 그 별 볼 일 없다가 3월 중순부터 오르기 시작했어요. 3월 중순부터.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작년 하반기나 올 연초에 스마트워치라는 거 사람들이 안 차고 다녔나요? 그럼 갑자기 얼마 전부터 사람들 스마트워치 많이 차고 다녀요? 네. 얼마 전부터 많이 차요? 아니, 전에부터 타고 다녀요. 네, 전에부터 찼잖아요. 그죠? 예, 예. 네,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야? 전에부터 많이 찼어요. 작년 하반기에도 많이 찼어요. 그죠? 예. 네. 그럼 작년 하반기에 스마트워치 얘네 직접회로 그 설계 이게 주력이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주가는 왜 저렇게 빠졌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스마트워치 뭐 이런 거 얘네들 이게 너무 좋아? 그래. 그러면 빠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이거 이 빠짐이 왜 나왔을까? 솔직히 이거 빠질 게 아니었죠.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얘네들 주가가 올라갈 때 보세요. 저기가 외국인하고 기관이에요. 물량 보이시나요? 저 위화면을 잡아주시면 여러분 보이는데요. 보시다시피 올라가는데 외국인들은 물량을 지금 거의 다 팔아버렸어요. 그 기관들도 보실래요? 기관들도 거의 계속 팔고 있어요. 그럼 이거 누가 올렸다는 소리일까요? 우리 개인들이. 개인들이 어떻게 이런 종목을 알까요? 뭐 경제방송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전문가 방송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그 사람들이 아 터치 솔루션 이 펩리스고 얘가 아 엄청나게 매력적이에요 이거 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쭉 산 겁니다. 기관들 외국인들 보세요 다 팔아요. 외국인들은 싹 아예 물량 이번에 오르니까 뭐예요 이때일세 이때일세 다 팝시다. 그리고 요번에 여기에다 투자했던 유명한 사모펀드 있죠. 내가 어느 사모펀드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아주 유명한 얼마 전에 기사 이거 할 때 떴죠 한번. 사모펀드도 물량 팔고 있는 거 혹시 기사 보셨어요? 못 보셨나요? 스카이레이크인가? 예, 뭐, 맞아요. 많이, 예. 그분이 지분을 많이 처분했다고. 예. 그렇게 좋은데 왜 엑시트를 할까요? 좀 더 끌고 가도 되는데. 왜 엑시트를 했을까요? 이거 한번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거 아닐까요? 실은 이 회사가 그렇게 좋다고 했는데요. 이 회사 과연 진짜 좋을까? 이 회사 실은 이 회사 이거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스마트워치 많이 차고 있어요. 스마트워치 많이 뭐 작년 재작년부터 이미 사람들 많이 찼어요. 예,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 2019년부터요. 2019년, 20년, 21년, 22년 4년 연속이요. 계속 적자예요. 영어. 아니 그렇게 좋고 그렇게 대단한 회사인데 스마트워치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잖아요. 작년 재작년에도 많이 찼어요. 그런데 왜 그때 계속 영업 적자일까요? 왜 아직도 적자에서 못 태어나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그 사모펀드 그 스카이레이크 거기가 오너가 누군지 아실 겁니다. 예, 유명한 신분이죠. 우리나라 아주 과학기술통의 예, 그 부총리까지 하신 그분이 그거 하는 데잖아요. 근데 거기는 왜 이 주식을 잘 갖고 있다가 예, 얘네들은 당연히 상장하기 전부터 갖고 있는 거죠. 예, 그 사모 투자 그런 애들은. 근데 그거를 왜 이번에 이때일세 이때일세 하고 팔까요? 외국인들은 왜 이 상승에 이때일세 이때일세 하고 팔까요? 저렇게 물량을 다. 이거 누가 했다 그랬어요? 개인이 지금 다 받은 거예요. 제가 왜 이거를 목소리 높여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요번에 SG 사태라든지, 예, 아시죠? 라덕현 씨 사태.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슈퍼개미, 유튜브 누구의 사태. 지금 기사 다 나와 있는 거니까, 뭐, 이건 제가 그냥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죠? 예. 그거 지금 하는 거. 결국, 왜 그 주식들한테 당했을까요? 그 주식 높이 사서 당한 거예요. 막말로 바닥에서 샀다고 칠게요. 바닥 근처에서 샀다고 칠게. 그럼 당했을까요? 안 당했어요. 그 뭐 어떤 투자자도 예를 들어서 뭐 1억이 10억 됐다가 다시 2억 됐어. 그래서 어이구 예를 들어서 금감원에 아이고 제가 1억 투자했다가요 10억 됐는데 그게 2억 됐어요. 이 사람들 나쁜 사람이에요. 잡아주세요. 그럼 금감원에서 그거 제가 봤을 때 접수 안 받아줄 것 같은데? 아마 접수 받는 사람이 그럴 것 같은데? 죄송한데 이거 아니 그래도 아직 2억이나 더블 버셨잖아요. 이러지 않을까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분들이 그럴까요? 우리 많은 개미 투자자가 왜 피눈물을 흘렸을까?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가격인데 사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는 그 주식 몰랐어요. 왜? 자기 욕심 때문에 사고는 모르셨어요. 무조건. 그 레파토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당하려면 내가 항상 말하잖아요. 우리가 안 당하려면 뭐예요? 그 회사가 과연 가치가 있나? 그 회사가 진짜 뭐가 있나? 그리고 이 회사가 싼가? 이 회사가 정말 훨씬 많이 올라갈 매력이 있는가? 이런 걸 귀찮더라도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하이딥을 따져본 겁니다. 왜 외국인들은 다 팔까요? 왜 그 사모펀드는 왜 이때일세 이때일세 팔까요? 전부 다? 그렇게 좋은데? 그런데 얘네들은 왜 4년 동안 계속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스마트워치, 그 터치솔루션의 펠비스라 이거는 특별한 게 아닌데? 이미 예전부터 나와 있던 건데?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봤을 때 얘를 가져갈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제 결론은 가져갈 가치가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주식 지금 이 가격이라도 죄송한데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셔놨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분들일 거예요. 왜? 예를 들어서 1억이 10억 됐다가 2억 됐어. 이거 나 8억이 손해네. 이게 8억이 손해가 아니라 아직도 죄송한데 그분은 1억을 더 드시고 계신 거예요. 원금에.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고점 찍고 내려오면 그게 자기 돈이야. 그때부터. 예, 대부분 그래요. 이거 뭐 아이고 난 아니야? 예, 제가 옛날에 그 현장에서 이렇게 사람들 대할 때도 보면은 5억에서 10, 뭐 예를 들어서 20억 됐어. 근데 20억이 뭐 10억 돼. 그러면요. 20억이 자기 본전이에요. 그때부터. 20억을 찍으면.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1,700원인데 20, 아직도 수익 구간이거든요.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정리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안 될까? 2,700원, 800원, 900원을 봤거든. 그때 팔까 말까 망설였거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다 같이 겪는 딜레마입니다.
왜? 2,800원에 평가 이익이 빵빵빵 찍히는 걸 봐버렸거든. 뭐 예를 들어서 네, 500이면 네, 500원. 2,900원 다시 벌고. 에 뭐야? 2,900원 가까 그거 좀 여쭤보는 거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글쎄요 뭐뭐 네, 야, 이 반장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내가 어 열 받아가지고 우리 어 우리 회원들 다 사기할 거야라는 뭐 전문가 방송에 그런 사람이 있어. 그래서 막 미친 듯이 다 삽시다. 그럼 뭐 그것도 뚫어버리겠지. 주식이라는 건 사면 오르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없이 그렇다라면 과연 이게 오를까라는 건 전 퀘스천입니다. 예,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글쎄요 가만 전 미래가 안 보이는 주식은 그렇게 끌고 가는 편이 아닙니다. 이게 가능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판단을 하시기 바래요. 저는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들은 전부 드렸으니까 요거는 잘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차트로 들어가겠는데요. CIS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까 두 번째로 궁금하셨지만 13,500원 지금 매수가 근처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뭐 이거 잘 아실 거예요. 이거 뭐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그 양극재들 못 사니까 그죠? 근데 얘는 냉정하게 얘는 전극장비잖아요. 전극장비인 건 아세요? 모르세요? 아, 모르셨구나. 네. 양극판, 응급판 할 때 꼭 필요한 장비거든요. 전고체 배터리라고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뭐 폭발을 뭐. 얘네가 실은 이게 전고체 네. 배터리 그 기술 특허가 있어. 그런 것 때문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하는데, 이건 CIS는 일단은 지금 뭐 당장 빛을 못 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실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게 지금 잘 보시면 알겠지만 실은 얘가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 맞아요. 거기서 조정이거든요. 근데 이게 일봉을 보면 굉장히 좋은 조정으로 보입니다. 문제가 이거 굉장히 좋은 조정으로 이렇게 보여버려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그냥 이게 만약에 시세를 뽑지 않은 모습에서 이거라면 제가 칭찬을 할 거예요. 근데 아까 주봉을 보여드렸듯이 얘는요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얘 같은 경우에는 좀 뭐라 그럴까?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때인데 언제 한번 상담을 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이거 CIS를 상담할 때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 주봉을 보면서 설명했던 게 뭐라고 했냐면 그 주봉을 보면서 이제 좀 쉴 것 같다. 예, 그때 막 올랐을 때예요. 근데 쉴 것 같다 그런데 진짜 제 말대로 진짜 지금 한 2년째 쉬고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쉴 것 같다라는 건 뭐냐면 이 회사의 여러 가지 가치를 따졌을 때 이 회사가 그 이거를 이 상승을 무시하고 땡겨 올릴 만큼의 그 정도 매력은 없다라고 봤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도 뭐 그렇게 엄청난 매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저는 이거 손절 라인만 드릴게요. 이거 손절 라인은 손절 라인이 좀 어느 정도 되겠지만요. 이거는 죄송한데 9,500원 깨지면 손절 치시는 게 좋아요. 네. 네. 9,500원. 예. 네. 그리고 만약에 네. 위로 가게 되면은 조정을 잘 받아서 그러면 좀 더 뽑을 때까지 좀 더 기다려 보시고 한 만 원 후반대에 가서 파시면 될 것 같고. 아시겠죠? 예, 욕심내지 네. 마시고, 예,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은 차트로 또 빨리 하겠는데, 코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가 얼마예요? 매수가가 지금 현재, 8,400원. 이것도 약간 수익 구간인데요. 코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죄송한데, 혹시라도, 여차여차해서 흔들려서 9,000원 오잖아요? 그럼 빨리 그냥 이익 실현 해버리세요. 아시겠어요? 네. 나중에 또 후회하니까. 예. 그리고 만약에 위로 올라가게 돼도 욕심내지 마시고, 한 12,000원 선 근처. 아시겠죠? 12,000원 선 근처에서 이익 실현 하시는 거 약속하세요. 네. 아시겠죠? 네. 네, 그래요. 네네. 그리고 HB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19,200원 현재가인데 18,500원인데요. 무증을 3주 준다 그래요. 예, 예, 예. 무증. 세주. 그러니까 제가 아마 저번 주가 저번 주에 이거 한번 상담을 했던 것 같은데. 좀 높은 데 샀는데. 아, 그러셨어요. 근데 일단은 이 무증이 그렇게 지금 현재까지 나쁜 모습은 아니죠. 그러니까 무증이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그때 이런 얘기 드렸을 거예요. 공식화하지 마라. 무증 좋으네? 유상 나쁘네 뭐 이런 식으로 예, 무조건 하지 말고 그게 어떤 위치에서 어떤 상황에서 나오느냐를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HB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나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많이 오른 뭐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생각은 특별히 변하는 게 없고 요번에 외국인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건 어차피 외국인들 비중은 그렇게 중요한 회사는 아니에요. 근데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주가를 좀 장난칠 때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종목 상담해드렸고 승리님. HB 솔루션은? 예, 뭐요? 보유요? 예, 예, 이거는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여기서는 지금 보유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그래요. 네. 여기까지 설명드려야 될 것 같고요. 승인님.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 반을 시청하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3-3366-8288 열려 있으니까요. 오늘 지금 예, 자막이 나가고 있죠. 오늘 제가 예, 2시 반부터 예, 백스코 제2전 시장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있는 제2전 시장입니다. 거기 전시장이 두 개인데 121호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데요. 전에도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강의가 줄었어요. 예, 강의가 줄어가지고 올 하반기부터 지금 강의를 더 줄일 계획이라서 요번에 이거 가고 나면 이제 경상도 쪽으로는 연말이나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쪽 분들은 제 강의를 한동안 못 들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거예요, 오늘 강의가. 그렇기 때문에 못 들으신 분들은 아마 어떻게 보면 올 하반기와 내년을 후년까지 통째로 잊어버리시는 이반장의 생각을 못 듣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뭐 연말에 들으셔봤자 그때 늦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얘기만 딱 얘기하는 거니까 잘 준비하시고 어차피 여러분들 뭐 방송이나 이런 것 통해서 뭐 제가 어느 정도는 얘기하지만 그 이상은 저도 얘기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저는 종목을 안 합니다. 아시다시피 뭐 전 전문가 방송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제가 뭐 무료 방송을 합니까? 뭘 합니까? 제가 전문가 방송 그런 거 안 하니까 저 종목 이런 거 기대하고 오지 마세요. 저 종목 얘기 1초 안 하니까 예, 뭐 어떤 종목 어떤 업종이 뭐 예, 그런 거 안 합니다. 저. 그러니까 오해하지도 마시고 그리고 지금 저기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 다음 주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약속했었죠. 저번 달에 예, 거기를 조금 들어오시면 제가 빨리 열겠다. 그래서 목동을 급하게 잡았습니다. 목동 1시에 목동 청소년 센터에서 뵙는데요. 지금 밑에 나가고 있죠. 거기 주차장이 없습니다. 꼭 참고하세요. 그래서 근처에 뭐 목동 다랑개미 공영 주차장이라고 있대요. 글로 다 차를 대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긴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글로 차 그 센터로 끌고 오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꼭 그쪽에서 부탁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오늘 부산 백스코는 제가 좌석수만 이런 거 어느 정도 되는지 알려달라는 분들이 저번 주에 많아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350석밖에 안 돼요. 예, 오늘 아마 진짜 머리에 피 터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제가 그거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준비된 건 350석입니다. 예, 참고 잘 하셔서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전화 연결 다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부산에 사는 박원미입니다. 박원미님? 예, 예. 예, 원미님. 연세 어떻게 되세요? 60. 50? 땅, 예, 땅 60. 아, 땅 60? 주식 경영? 예, 예, 예. 원미님? 예. 주식 경영? 경력은요, 코로나 때 시작했어요. 아, 코로나 때? 예, 코로나 네. 둥이? 예, 그래요. 코로나 둥이. 이반장님 예. 너무 반가워요. 너무 늦게 알아서 죄송해요, 그리고. 아, 그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예. 아유, 저희가 죄송하죠. 저희 MTN이 더 많이 유명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덜 유명해져서. 너무 늦게 알아서 제 계좌가 엉망이 됐어요. 일단 먼저 한번 들어보죠.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GS 리테일. 네, 매수가 얼마요? 29,629원에 10%. 네. 또 SK이노베이션 네. 244,286원에 또 10%. 네. 동국제강 예. 18,743원에 10%. 예. 아모레퍼시픽 예. 227,333원에 또 10%. 네 개 갖고 계시구나. 제가 한번 계좌 상태가 짐작은 간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 짐작이 맞나 안 맞나? 아유, 괜찮아요. 여기는요. 그냥 뭐 틀리면 틀린 대로 맞으면 맞는 대로 가는 방송이지 무슨 뭐 아유 또 막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야단쳐도 에이. 괜찮아요. 아 야단쳐도 아유 또 야단치는 거 좋아하세요? 아니요 그냥 솔직한 게 좋아서 솔직하게 알겠습니다. 아유 나 또 야단치는 거 좋아요. 그러면 또 아유 약간 변태 성향 갖고 계세요. 이럴라고 오유 큰일 날 뻔했네. 야단쳐도 괜찮다고. 일단은 먼저 여기서 어떤 주식이 먼저 궁금하세요? 한번 하나씩. 볼게요. 아무래도 퍼시픽이 제일 걱정돼요. 제일 걱정돼요? 예. 아무래도 퍼시픽이. 아무래도 퍼시픽. 혹시 저희 방송 늦게 보셨다 그랬는데 언제부터 보셨어요? 올해 초부터 봤어요. 올해 초부터? 올해 네네. 초부터 그래요. 올해 초부터, 아유, 좀 일찍 봤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요. 그럼 뭐 저희 방송 하는 거 제가 열심히 보셨으면 아무래도 퍼시픽이라는 걸 얼마나 잘못 사셨는지 아셨겠네? 예, 예. 그죠? 예. 예. 반장님이 사지 말라는 선에서 샀고. 그래요, 22만원. 22만원. 솔직하게 말할 때 달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예. 솔직하게 이거는 제가 손댈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예. 너무 걱정이 되네요. 솔직하게 이건 제가 손댈 수 없는 게. 근데 이게, 전 이런 걸 얘기할게요.
이거 혹시 옛날에 사신 거예요? 그죠? 왜냐면 22만 원이니까. 예, 예. 그죠? 옛날에 샀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한번 자,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셔도 돼요. 근데 맞으면 맞다라고 솔직하게 대답하시면 되고요. 주식이 계속 내려갔어요. 예. 계속 내려갔어요. 그리고 작년에 버티는 것 같다가 또 내려갔어요. 근데 아마 그때 이런 마음이 드셨을 겁니다. 야, 그래도 얘가 대형주인데, 어? 그리고 중국이 이제, 이제 방역을 풀고 할 건데, 앞으로. 그러면은 아모레퍼시픽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반등을 할 거야? 라는 마음이 있었으셨죠, 작년에.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 작년 연말부터 해서 올 연초까지 반등을 했었어요, 여기.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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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역시 그래. 중국이 이제 방역을 풀고 해서 이제 되는 거니까 그래. 아, 이제 주가 앞으로 올라갈 것 같아. 그래. 그러니까 좀 더 끌고 가자. 이런 마음이셨죠, 또. 점쟁이네요. 왜냐면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돼 있어요. 개인들의 마음이. 제가 워낙 개인들을 많이 상대해 봤기 때문에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 반장님, 진짜 개인한테, 뭐, 전문가 방송에서 장사하시면 진짜 잘하셨을 것 같아요. 예, 아마 지금 제가 아마 그런 거 하면 저 진짜 아마, MTN 아마 건물 바꿀 것 같아요, 진짜로. 엄청나게 잘할 거예요. 왜요? 개인들이 어느 때 뭐를 필요하고 어떤 점에서 어떤 멘트가 먹히는지를 정확히 압니다, 솔직하게. 근데 제가 그런 거 안 하는 이유는, 그런 거에서 내가 조금 더 편하면 뭐합니까? 개인들한테 피눈물 나게 하면. 계속 내가 뭐 열심히 해서 제 실력이 안 돼서 도움 못 드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틀리는 거는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건 전 건 아니라고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제 신조고 그래서 그걸 안 하는 건데 제가 그 마음을 아는 이유도 그거예요. 뭐냐? 우리 개인들은 다 비슷한 마음이세요. 왜? 여기서 올라올 때 희망의 끈을 잡고 싶거든요. 희망의 끈을.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제가 그 제 방송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아마 요때 한번 상담을 했었을 것 같은데 그때도 화장품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한번 들은 것 같아요. 네. 다른 사람들은 반등해서 희망을 가지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굉장히 아프게 얘기했어요. 왜냐? 회사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아니, 아모레퍼시픽이 위험한 회사입니까? 아니, 위험한 회사는 아니겠죠. 그런데 주식에서는 매력 없는 회사예요. 우리는 주식을 하잖아요. 그죠? 주식에서 매력 없는 회사는요. 이 주식에선 죄송한데 아무리 그 회사가 뭐 큰 회사고 뭐 어떤 회사인지 몰라도 튼튼한 회사라 그래도 저한테는 굉장히 나쁜 회사예요. 전 그래서 화장품 회사니 이쪽 관련들을 다 그렇게 나쁘게 얘기했던 거예요. 왜? 아모레 퍼시픽이 올라올 이유가 없거든요. 올라올 이유가 제가 봤을 때 많으면 저는 아모레 퍼시픽 2주가라도 무조건 좋게 얘기할 겁니다. 아유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엄청나게 되는 회사예요. 이런 얘기할 거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무리 제가 뜯어보고 요리보고 조리보고 제가 공부를 해봐도 아모레퍼시픽이라는 회사가 처한 위치나 여러가지 업황의 위치를 보면 얘는 좋아질 게 없어요. 이제 화장품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까지 엄청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레드오션을 뽑으라 그러면 화장품일걸요? 화장품 쪽보다 이제 더 레드오션 시장은 없을걸요? 그 정도로 화장품은 레드오션이에요. 제가 봤을 때 화장품은 최악의 업종이라고 봅니다. 저는 좀 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회사는 죄송한데 여기서 빠져서 싸다? 싸다라는 거는 많이 올라올 수 있거나 올라와야 되는 메리트가 있을 때 싸다라는 말을 하는 건데 얘는 이게 싸다라는 말을 전 못하겠어요. 많이 빠졌다라는 말은 할게요. 왜? 많이 빠진 거는 팩트니까. 많이 빠진 건 팩트니까 그거는 제 눈에 팩트가 확실하니까 얘기할게요. 대신 싸다라는 말은 안 할래요. 왜? 이게 지금 올라올 만한 이유가 있어야지 싸다라는 얘기를 할 텐데 올라올 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저는 싸다라는 말 못할 것 같아요. 안 할래요. 그래서 이 회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별로 도움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라고 하는 이유가 예 저는 이 회사는 이 회사 들고 있느니 그냥 차라리 이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돈을 좀 더 다른 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는 게 어떠냐라는 말씀을 전 제의할게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이라도 그냥 눈 딱 감고, 예. 그냥 이건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고요. GS 리테일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저번 주가 저저번 주에 한번 상담했던 것 같은데, 리테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제가 별로 안 좋게, 그렇게까지 뭐, 긍정적으로 얘기는 안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별로, 그때보다 더 빠지네. 예. 이거 지금 바닥, 지금 나오고 있는데, 바닥이란 말이에요. 함부로. 바닥이 아니라, 예. 지금 여기서 여기 저점을 깨는 모습이 나왔는데,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에, 얘 주봉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렇게 무거운,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뭐 밀린다고 얘가 뭐 엄청나게 더 밀리진 않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얘가 그렇게 매력적이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차라리 그러면 고생하시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원민님 아까 포트를 한번 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원민님한테 해당하는 얘기를 할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라 원민님은 차라리 이걸 들고 가세요. 차라리. 아시겠어요? 예, 네, 차라리 들고 가세요. 그래서 이게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들고 가시다가 차라리 본전이 된 다음에 파세요. 예, 네. 아시겠습니까? 원민님? 이거 좋아서 아니에요. 좋아서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대신 본전 가면은 아이고 더 오르겠지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조건 파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더 오르더라도 아이고 아까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아이고 아까워 그 생각하면 원민님 진짜 도루묵 됩니다.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루아미 타물이라 그러죠. 다시 원점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꼭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트로 빨리 하겠는데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가 예 한 24만 한 4천 원 정도 되는데 요 같은 경우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뭐 이거는 진짜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고민. 얘가 워낙 이런 애는 등치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밑에서부터는 안 밀리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가 지금 보시다시피 예, 이노베이션이 그때 한번 그렇게 분리하고 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주가 흐름 얘 보시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주가 흐름 보시면요, 예, 보이시죠? 예, 여기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선이에요. 저 빨갛게 보이는 선 있죠? 이 선이, 이 선 근처가 그러니까 얘가 딱 지금 이 선 근처에서 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건 되게 애매하다는 게 이겁니다. 이 라인이 되게 중요한 건 이게 14만 5천 원 근처 라인인데 이 라인이 이거 깨면 얘는 이제 큰일 나요. 그래서 14만 5천 원 라인 위에서는 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얘는 제가 14만 5천 원 깨지면 얘는 손절하세요. 어쩔 수 없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올라가면은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요 같은 거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 한 20만 원이나 21만 원 근처 가더라도 그냥 손절해버리세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얘는 딴 걸로 바꾸세요. 딴 걸로 그거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국제강인데요.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 얘 지금 분리하고 나서 얘 그다음 지금 동국제강으로 다시 해가지고 얘는 재상장했죠. 아 그래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얘 일단은 처음에 좋은 패턴이었어요. 좋은 패턴 갈라 그랬죠. 좋은 패턴도 아니었고 좋은 패턴 갈라 그러다가 그냥 내려와 버렸어요. 근데 얼마예요? 만 원 깨면 안 되는데 얘 지금 만 원 깨고 내려가려 그러죠. 얘 지금 굉장히 중요한 라인입니다. 얘 이거 만 원 완전히 이번에 다음 주에 깨버리잖아요. 깨버리고 이제 뭐 9천 뭐 700원, 600원, 500원 나오잖아요. 그럼 얘 뒤도 돌아보지 말고 파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혹시 반등 나오더라도 얘 다시 뭐 8천 원, 7천 원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지금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게 되면은 욕심내지 마시고 얘는 만 한 2, 3천 원 선 사이에서 나중에 손절하세요. 18,700원 이 라인은 웬만해서는 뚫기 어려울 겁니다. 당분간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종목 선정이 지금 오히려 버릴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차라리 나아요. 어설픈 계좌보다는 차라리 요거를 잘 현금이라는 애로 뭉쳤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다시 물어보면 동국제강 이번에 인적 분할하면서 세 가지 종목을 네네네 다 골고루 줬죠. 세 가지 네. 다 똑같이 이렇게 손절을 아니요 그건 종목마다 틀려요. 일단 저는 시간 때문에 동국제강만 얘기했으니까 동국제강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전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받는 시청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 제가 왜 혼자 지금 순간 피식 웃었나면 제가 저번 주 제가 방송한 거를 심심해서 잠깐 봤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냥 빨려 들어가 봤어요. 진짜 제가 봐도 좀 재밌긴 하더라 요즘. 그래요.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즘 굉장히 많이 시청해 주시는 것 같아요. 많이 저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또 이 말하면 또 아유 재수 없어 이러겠다. 그래요. 일단은 전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시 반부터 백스코에 있는 제2전 시장을 갑니다. 예, 아 오늘 제가 센 사람들하고 붙어요. 제1전 시장에서 미스터 트롯 2가 합니다.
그래서 아이 뭐 보통 보는 거지 뭐. 저 좋아하는 분들 오겠지. 그래요. 일단은 그래가지고 2시 반부터 여러분들을 찾아뵈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경상도권 강의는 이걸 하고 나면 이제 연말쯤이나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그쪽은 됩니다. 그러니까 잘 참고하셔서 좌석수는 350좌석 마련돼 있고요. 뭐 서봤자 한 400명 이상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딴 때 지금 딴 데 오는 거 보면은 부산에서 이 정도면 진짜 예, 피 터질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잘 생각해서 오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는 제가 예, 목동을 여러분들하고 약속했던 대로 목동을 갑니다. 예, 목동에서 서울 목동 1시부터 여러분들 찾아뵈니까요. 예, 잘 참고하셔서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안양사는 김대리입니다. 김대리? 네. 예, 김대리님. 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서른 중반입니다. 주식 경력은? 1년 조금 넘어요. 1년? 언제 과장되세요? 네. 네? 언제 과장돼? 아, 그 언젠간 되지 않을까요? 아, 대리 된 지 오래됐어요? 네, 한 3년 정도 됐어요. 3년? 혹시 대리 네. 운전은 아니시죠? 아, 아닙니다. 아, 그래요. 아, 전에 어떤 분이 예, 대리입니다. 그래서, 아, 대리, 아유, 이제 곧 과장 다시겠네요. 아니, 저 대리 운전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그래요. 대리님. 그래요! 일단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강원랜드. 강원랜드, 매스가 얼마요? 17,750원에 10%. 네. 그리고 인선 ENT. 네. 8,460원에 15% 갖고 있습니다. 15%. 두 개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먼저 이만장한테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우선 강원랜드는 좀 많이 내려온 것 같아가지고 네. 앞으로 상승 여력이 있을까도 궁금하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영업이익 찍히는 거 봐서는 좋아 보여서 봤고요. 그래. 네. 그럼 인선이한테가 궁금한 거구나? 말씀하시고 보니까 아니요 둘 다 궁금해요. 그래요? 좀 더 네. 궁금한 거. 인선 ENT 먼저요. 좀 더 궁금한 건 인선 ENT? 알겠습니다. 네. 인선 ENT 매수가가 지금 현재가 8,500원 정도 되시네요. 매수가 근처. 그래요. 네. 인선 ENT. 인선 ENT 어떤 부분을 좀 설명드릴까요? 물어보면. 흐름은 좀 궁금해서요. 네, 뭐요? 흐름이요. 흐름? 네. 제가 인선 ENT는 전에도 한번 몇 번 상담을 했어요. 몇 번 상담을 했는데, 저는 인선 ENT에 대해서는 제가 일부러 주봉을 키고도 상담을 했던 기억이 나요. 이거는 제가 아마 그때 시청자 여러분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그냥 차분하게 나중에 갈 주식이에요. 이게 뭐 어우 많이 먹었어 막 이런 주식이 아니라 들고 계시면 나중에 그래도 몇 년 뒤에 그냥 아유 그래 그냥 뭐 약간 그냥 섭섭지 않게 수익은 날겠네 났어 라고 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라는 말씀을 그때 드렸을 거예요. 근데 전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제가 뭐 인선 ENT는 제가 아주 그 탐방 갔던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한 게 유튜브에도 그 제 MTN 그 이반장 주식면 처리반에 거기 쳐보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걸 보셔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 그때하고 생각이 변함이 없냐라는 걸 제일 많이 알고 싶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일단은 뭐 주식이라는 게 좀 오른다고 다른 말, 빠진다고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인선 ENT에 대한 제가 봤던 그때 모멘텀이 있느냐. 그럼 저는 그때로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때 봤던 모멘텀이 없어지면 저는 다른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지금 그때 봤던 모멘텀이 없어졌냐라고 하면 저는 그때 본 모멘텀은 아직 안 없어지고 있다라고 봐요. 인선 ENT에 대해서. 예.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가 폐배터리도 하시는 거 아시죠? 네. 예, 인성 모터스에서. 근데 폐배터리 쪽이, 전 이 폐배터리 쪽, 그리고 얘네 그, 이 수집부터 해가지고 그 수집해서 매립하는 것까지, 이 수집 계열화 이쪽으로 돼 있는 거 얘네밖에 없는 것도 아시죠? 네. 예, 그러니까 얘네는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얘네 작년에 8월 달에 저기 주가 한번 쭉 올라갔었던 일로도 왠지 아시죠? 예. 이 서초하고 이쪽에 아주 엄청 물난리 났었잖아요.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그걸로 해서 했고 했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지금 기상이변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네, 뭐, 비도 많이 오고. 예, 비도 많이 오는데 지금 지구 온도가 지금 계속 기록을 깨고 있다라는 거 혹시 엊그저께 기사 보셨어요? 시간은 못 봤어요. 아, 못 보셨어요? 세계 평균 기온이 있는데, 그 세계 평균 기온이 지금 역대 평균 기온의 기록을 지금 3일째인가 깨고 있어요. 지금 이건 이제 우리한테 현실화예요.
지금 이상기온으로 이거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상이변이 생기면은 뭐 여러가지 요번에 그 8월 달에 제가 얘기한 것도 그겁니다. 솔직히 서초 쪽에 어마어마한 비가 많이 왔어요. 그죠? 그것도 기상이변 그 어떤 그런 재난이라고 보잖아요. 그 기상 때문에. 그죠? 근데 네. 그런 게 이제 앞으로 들어올까요? 점점 많이 올까요? 점점 많아질 것 같아요. 많이 오면은 이제 그런 걸로 인한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피해 복구라든지 이런 거에서 생기는 그 쓰레기물부터 그 어마어마한 물량들 계속 많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전 많이 생길 거라고 봐요. 참 슬픈 일인데 그래서 저는 얘의 모멘텀이 바뀌지 않았습니다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폐배터리도 마찬가지예요. 폐배터리가 지금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나요? 폐배터리가 지금 당장 수익원이 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배터리가 쓰는 기간이 있어요. 갑자기 폐배터리가 나오려면 배터리가 예전에 많이 나갔어야 되거든요. 예전에 많이 나간 거, 그러니까 1세대, 2세대, 뭐 3세대 하면 쉽게 말하면 1세대로 많이 나갔던 배터리가 이제 만기가 돼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폐배터리로. 그래서 이 폐배터리 산업은 앞으로 좋은 산업은 분명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인선모터스 그에서 폐배터리 하잖아요. 얘가 그 얘네 그 주인이 IS 동서잖아요. 걔네가 미국 그 북미에 어디에요? 그 폐배터리 그 지분 갖고 있어서 한국 사업 독점권 갖고 있잖아요. 맞죠? 아닌가요? 맞을 텐데 모르세요? 아, 네. 공부하세요. 아, 네. 네. 그게 되게 중요한 모멘텀 중에 하나가 될 텐데. 그래서 그것도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때도 좋게 그 부분을 봤던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냥 얘 같은 경우에 쭉 일부러 주봉을 켜놓은 게 보세요. 쭉 그냥 가다가 조정받고 좀 올라갔어요. 올라갔다가 이제 조정받느냐고 좀 내려왔어요. 그럼 어느 정도 또 뭐 좀 더 내려올 수 있고 아니면 뭐 이 근처에서 막 하겠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뭐 1년, 2년, 3년 뒤에는 또 주가가 어느 정도 오르는 방향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전 이 생각에 대한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엉뚱한 주식들 막 말도 안 되는 주식들 진짜 무슨 뭐 SG 사태에 당하는 그런 주식 하느니 차라리 이런 주식 하는 게 나 저는 100배 낫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얘기할게요. 왜? 얘는 안전하게 뭐 하다못해 크게 먹을 일은 없지만 그래도 뭐 걔는 엄청 크게 깨지는데 얘는 그래도 뭐 차분하게 조금 먹을 거 아니야. 그럼 훨씬 나은 거 아닌가? 맞잖아요.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네, 때문에 네, 네. 저는 그럴 수 있는 주식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하셔서 그냥 요거 홀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부가 어느 정도 되셨기 때문에 제가 긴 얘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도 이거 이 정도 가격에 이거는 저도 홀딩했으면 좋겠어요. 예, 더 빠진다? 아, 더 빠진 거 신경 쓰지 맙시다. 아, 얘가 뭐 빠지면 얘가 뭐 1,000원이 되겠어요. 500원이 되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냥 더 빠지면 그냥 빠지나 아프다 하고 그냥 냅두고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 가격이면. 아시겠죠? 그래요. 네, 두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그래도 1년밖에 안 되셨는데 그래도 김 대리님, 어유 진짜 그래도 그렇게 막 엉터리 주식 안 하시네. 예, 그래요. 하여튼 나름대로 나중에 몇 년 뒤에는 아마 괜찮은 모습이 또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그리고 나중에 전화 한번 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때는 과장으로 주세요. 김과장으로.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래,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미연 처리반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주세요. 02-786-10-1023 무료문자 03-336-8288 열려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은 부산을 갑니다. 부산 백스코에서 2시 반부터 여러분들을 찾아뵙는데요. 이쪽 지역은 올해 이제 연말 쪽이나 경상도 쪽은 연말이나 강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 제 강의가 못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쪽 분들은 오늘 못 오시면 아마 상당히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놓치시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와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어성에 사는 태영이 할머니입니다. 태영이 할머니? 예. 태영이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5년. 예, 주식 경영은요? 예, 포스코 홀딩스. 아, 주식 경영은요? 주식 얼마나 하셨어요? 얼마 안 됐어요. 3년이요. 3년이요? 예, 그래요. 일단 포스코 홀딩스 갖고 계시는구나. 알았어요. 매수가 얼마예요? 42,500원이요. 예, 비중은요? 5%예요. 예. 최강. 예. 18,850원에 15%. 예.
텔레칩스 2200원에 10%. 예. 픽셀 플러스 8000원에 15%, 예. 계좌가 지금 제가 약간 애매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요. 제가 한번 좀 계좌를 예. 볼게요. 예. 제가 왜냐면 약간 지금 75세 되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주식하신 지 예. 3년. 예. 이거 제가 봤을 때 이거 자기가 하신 거 아닌데 텔레칩스하고 예? 픽셀 플러스 특히 이거 자기가 슬랙 선택하신 거 아닌데요? 이거 뭐예요? 이거 아, 방송이나 뭐 아니면 뭐 유튜브 보셨어요? 뭐 보셨어요? 그런 데서 보고 아, 하신 거죠? 예예 예, 예. 그죠? 어. 예. 왜냐하면 지금 제가 얘기를 나눠보니까 태영이 할머님이 이거 이 종목을 선택 이 가격에 선택하시지 않았을 거야. 내가 그거 금방 느껴지거든요. 예. 근데 그때는 예. 뭐가 좋아서 아 일단은 먼저 일단 이 포트에서 제일 우리 태영이 할머니 궁금한 건 어떤 거 애가 궁금해요? 제일 궁금한 거는 이제 픽셀 플러스예요. 아 픽셀이요? 예. 픽셀 예. 플러스 어떤 예. 부분이 궁금하세요? 그게 그 가격이 올라갈란가 내려갈란가. 가격이 올라갈란가. 그래요? 어. 예. 일단은 그때 근데 뭘 뭐 방송을 보셨어요? 아니면 뭐 유튜브를 보셨어요? 뭘 보셨어요? 유튜브. 네. 유튜브에서 보니까 이 가격에 매수시켰는데 뭐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래도 뭐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가 딱 꽂히셨으니까 뭐 여러 가지 종목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굳이 이거를 선택하신 거면은 태영이 할머님이 이 종목에 뭐가 그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 어떤 부분이 꽂히셨을 거예요. 그죠? 그죠? 아니에요? 꽂히는지 오래돼서 잘 모르겠습니까? 아니 뭐가 마음에 들었으니까 이 종목을 선택했을 거 아니야? 예.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셨어요? 이 부분에? 이 종목에? 그거 없는 주식이라 카드예요. 뭐가 없는 거? 왜냐면 그게 되게 중요한 핵심이 될 수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예. 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예. 이 말씀 드릴게요. 픽셀 플러스냐 예. 텔레피스 이거는 그 태영이 할머님 할 주식 아닙니다. 다 무조건 파세요. 올라가든 말든 상관없이. 아, 예. 자기한테 어울리는 주식이 있어요. 자기한테 자기가 하면 안 되는 주식이 있어요. 근데 이건 태영이 할머님 연세, 태영이 할머님 주식 경력에 태영이 할머님 정도의 그 주식 실력에선 이런 종목 손대면 안 돼요. 이게 특히 왜 그러냐면 제가 그래서 뭐를 좋게 얘기하든가요? 라고 일부러 여쭤봤던 게 그거예요. 왜냐면 얘네가 그 이미지 센서 그거 하는 애들이거든요. 팹리스 업체거든요. 근데 얘네가 이미지 센서 건데 주가상으로 보면 이게 착각을 일으켜요. 이게 무슨 착각을 일으키니까 하면 주가가 굉장히 조정을 잘 받는 것 같이 보입니다. 얼핏 보면 그러지 않아요? 그 주가 아마 굉장히 잘 받는 그런 걸 거예요. 근데 얘네가 워낙 얘네 그 자회사가 그 이 칩셋 미디어가 얘네 자회사예요. 그 칩셋 미디어. 제가 그래서 옛날에 칩셋 미디어를 탐방을 가서 이 픽셀을 좀 아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 얘네가 그 자율주행 그 이미지 센서 얘네가 그 디지털하고 아날로그 이미지 센서인데 얘네가 아날로그 이미지 그 센서가 훨씬 더 비중이 높아요. 근데 그쪽은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가 주가가 안 올랐으면 매력이 있어요. 근데 얘네 픽셀 플러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픽셀 플러스가 얘네가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보이세요 혹시? 주가가? 네. 예, 네. 이미 작년에 해서 재작년에 주가가 이미 많이 한번 올랐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얘네 9천 얼마에 사가지고 그거 했어요. 믹스 죽이는 거라요. 아, 제가 텔레칩스하고 지금 순간 헷갈렸다. 텔레칩스하고 픽셀하고 헷갈렸는데, 예, 텔레칩스가 네. 칩셋 미디어고, 이 픽셀 플러스는 저기죠. 저거 뭐예요? 저거 하는 회사. 저거. 이미지 센서 많은데, 그니까 아까 칩셋 미디어하고 요것만 헷갈렸어요. 예, 죄송해요. 지금 네. 제가 네. 그 칩셋 미디어하고 텔레칩스를 같이 해드리려고 하니까 머릿속에서 막 혼동이 난 거야. 근데 일단 이 픽셀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지금 주가가 얼마예요? 8,000원? 예, 8,000원 정도라고 했는데 일단 네.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얘네 이게 상장, 이게 픽셀 플러스의 상장 다시 주가예요. 잘 보시면. 이게 제가 네. 왜 지금 이거 주봉을 켰냐면 얘 같은 경우에 일봉으로 보면 굉장히 매력 있게 보여요. 조정 이렇게 해서 조정받고 아 이거 주가 많이 안 오른 것 같이 보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왜 이거를 보여드렸냐면 바로 이 주봉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이게 상장 때요. 상장 때 이미 픽셀 플러스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오른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얘는 보면은 거의 한 7, 8년 동안 주가가 빠지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 픽셀 플러스 자체가요, 상장 당시에 주가가 너무 높아버려가지고요, 이게 지금도 쉽게 말하면 거품 빼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품 빼는 작업. 그래서 이 회사가 아주 매력 없다고는 안 할게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제가 왜 그 태영이 할머님은 팔라 그랬나면 만약에 다른 그 뭐 나 주식 좀 했고 뭐 이렇게 젊으신 분들인데 좀 빠릿빠릿하게 돌아가신 분들 이런 분들이라면 제가 이거 글쎄요 일단 손절가만 갖고 지켜보자라는 말을 할 거예요. 제가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나름대로는 매력이 아주 없는 회사는 아니에요. 예. 네. 그런데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좀 견뎌내기가 우리 태영이 할머님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요. 젊은 사람이면 제가 딴 말을 했을 텐데 우리 태영이 할머님은 이걸 좀 갖고 가시기가 어려워서 이 종목을 차라리 매도하시기 바래요. 매수가 근처에서. 아시겠어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이게 이 상장 당시 이 거품이 지금 빠지는 작업을 계속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이게 여기가 저가라고 말하기는 꼭 어려워요. 그래서 뭐 다른 시청자분들이라면 상관없습니다. 다른 시청자분들이라면 한번 가져가 보세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태영의 할머님은 이걸 매도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어요? 예.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회사 일단은. 그리고 텔레칩스인데 아까 텔레칩스는 제가 얘기했지만 얘는 자회사가 칩셋미디어예요. 칩셋미디어. 이거 같이 제가 그 두 얘기를 같이 해드리려다가 머릿속에서 지금 예 혼동이 나버렸는데 예. 일단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어느 정도 매력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할게요. 이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무차입 경영하고 회사도 나름대로 튼튼해요. 그건 맞습니다. 예. 이거 분명하게 텔레칩스가 이 무차입 경영하고 굉장히 좋은데 예. 얘네 잘 보시면 알겠지만 얘네가 주가가요. 예. 잘 보시면 한번 보세요. 지금 2013년부터요. 2020년, 21년, 22년, 23년까지 지금 주가가 예, 22년, 21년까지 올랐어요. 예. 그리고 나서는 그러니까 6배가 올랐어요. 상장하고 나서 얘는 2020년도에 그때 코로나 버블 때 잘 보세요 주목. 그때 잠깐 흔들렸죠. 그리고 다시 올랐어요. 이거는 흔들린 것도 아니죠. 왜? 그때는 다 이랬잖아요. 코로나 터지자마자. 그렇기 때문에 그걸 뺀다 그러면 사실상 얘는 2012년 그때 상장하고 나서요. 2021년까지 얘는 계속 오른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가 이제 보시다시피 멈춰 있어요. 이거를 고점에서 조정을 잘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 뭐 우리 국산차들 되게 많이 좋아요. 되게 많이 좋지만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아도 트랙이나 이런 데 가서 슈퍼카들하고 같이 경쟁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가 아무리 좋다 그래도 그 뭐 람보르기니니 뭐 포르쉐니 막 이런 어? 이런 차들하고 트랙에서 같이 달리잖아요. 아유, 잽도 안 돼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왜냐? 걔네들은 쉽게 말하면 리미트 제한 속도가 틀려요. 예를 들어서 현대차는 뭐 200, 뭐 10까지밖에 실제 안 나가. 근데 걔네들은 진짜 300까지 밟으면 나가요. 그러니까 그런 차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아무리 현대 기아차가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런 차하고 말이 됩니까? 그런 차 한 대 막 4억, 5억, 3억, 4억, 5억 하는 차가 어떻게 5천만 원, 6천만 원 하는 차가 그거하고 같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300km 나갈 수 있는 애하고 똑같이 밟으면 안 돼요. 속도의 계기판에 딱 걸려버리면 그 다음 못 가요. 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 텔레칩스가 전 그런 느낌이에요. 뭐냐? 최고 속도의 계기판에 저는 걸린 느낌이에요. 여기가 주가가. 왜? 얘가 그동안 상장하고 나서 쭉 해서 2021년까지 이 가격까지 계속 뽑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얘가 이 가격대를 뚫고 나가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 이 가격대에서는 접근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뭔 말인지 이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2만 원이신데요. 매수가가 이거는 지금 빨리 파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아시겠어요? 예.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차트로 빨리 하는데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가 5%밖에 안 되니까 42만 3천 원인데 이 포스코홀딩스 뭐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뭐 포스코 인턴이 뭐 이런 거 주가 날아가는 바람에 이번에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 뭐 저는 포스코홀딩스는 계속 뭐 특별히 이 가격에서 좋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팔 기회지 살 기회는 아닌 주식이라고 봐요. 오히려 그래서 지금 포스코홀딩스 갖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오히려 이거는 팔 주식이지 살 주식 아니다. 그래서 팔 기회 때 못 팔면 고생한다. 그래서 저는 뭐 틀리든 맞든 제 생각을 저는 얘기할래요. 이게 팔 기회의 주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태광인데요. 태광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은 태광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우리 그 태영이 할머니 문제가 뭔지 아세요? 혹시? 주식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사버리세요. 무조건. 예. 맞습니다. 태영이 할머니 그렇게 주식하시면 절대 안 돼요, 태영이 할머니. 태영이 할머니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예. 왜냐면 지금 태영이 할머님 하는 주식들이요. 예. 제가 글쎄요. 장담까지는 그런데요. 태영이 예. 할머님 만약에 내년이나 내후년에 저한테 전화 다시 한번 하시면 이포트 가지고요. 태영이 예. 할머님 그때 제 말 안 들은 거 땅치고 후회하실 겁니다. 예. 예. 그렇게 만들 자신 있어요. 진짜로. 예. 그래서 지금 태영이 할머님 이렇게 주식하시면 안 돼요. 예. 근데 뭐 어떤 주식 어떤 유튜브를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제가 오늘 강의에서도 그 말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제발 유튜브는 좀 꺼두세요. 예, 어떤 옛날에 어떤 핸드폰 광고에서 나왔죠. 예, 잠시 예, 핸드폰은 꺼두셔도 좋습니다 하고 뭐 사찰에서 딸랑딸랑하고 즐기셔도 그렇듯이 유튜브를 좀 여러분들 꺼두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여러분들 솔직히 뭐 이번에 뭐 슈퍼게미 뭐 무슨 사태 뭐 SG 무슨 사태 그거 웬만해서 왜 당하신지 아세요? 그거 거의 다 유튜브예요. 유튜브 네. 때문에 당하신 거예요. 차라리 유튜브 없었으면 여러분 덜 당했을 겁니다. 예, 그건 제가 확실히 말할게요. 유튜브 없었으면요 덜 당했을 겁니다. 근데 유튜브 때문에 여러분들 더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분들은 유튜브 좀 잠시 꺼두세요. 여러분들 유튜브 안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 주식 못하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게 불안한 마음이에요. 유튜브 안 봐도요 여러분들 이거보다는 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잠시 꺼두셔도 됩니다. 진짜예요. 이거는 예,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 진짜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유튜브 주식 유튜브 보지 마세요 앞으로. 아시겠어요? 예. 태영이 할머니 보시면 안 됩니다. 태영이 할머니 오히려 독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까지 예. 해드릴 것 같네요. 태영이 할머님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 예. 통할 일 있으면 좋겠네요. 그때 어떤 예. 뭐 변화된 모습으로 할지 궁금하니까 그래요. 건강하세요. 예. 주말 잘 보내시고.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 면철 이반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만 주세요. 02786-1022-1023 무료 문자 03-33-8288. 아, 또 유튜브 끄라니까 또 너도 유튜브 나오자. 저 유튜브 안 합니다. 저는 MTN 이 방송이 MTN에서 트는 그 유튜브에 제 방으로 나가는 거예요. 뿐이지 전 유튜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저보고 어떤 분이 유튜브 하시지 않아요. 저 안 합니다. 저 그거. 예, 그거 할 거면 진짜 제가 본격적으로 했지.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럼 오해하지 마시고. 예, 그래. 전화.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어디서 누구세요? 예, 전북 고창에 사는. 예. 이름도 얘기해야 되나요? 아, 아니요, 그냥 성만 얘기하셔도 돼요. 네, 예, 오. 오 선생님, 알겠습니다. 그래요. 연세가? 50대 후반입니다. 주식 경력은? 한 3년? 10년 전에 네, 끊었다가 알겠습니다. 한 3년 됐어요. 그래요. 일단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여보세요? 일단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우선 동훈아나텍. 예, 동훈아나텍 매수가 얼마요? 8,200원에 10%. 네. 효성 화학. 예. 104,000원에 40%. 40%요? 네. 이걸 40% 갖고 계시는구나. 아, 그래요. 뭐 그럼 효성화학이 궁금하시겠네. 예. 그렇죠. 예. 효성화학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아니 제가 이걸 오랫동안 쳐다보고 있다가 빠지고 빠져서 조금 이제 횡보하는 것 같아서 잡았는데 더 빠지네요. 더 빠져요? 일단 주식을 나름대로는 싸게 사시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요. 동훈아나텍이나 효성화학을 보면 그건 전 솔직히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확실히 주식을 옛날에 10년 전에 하고 뭐 3년 전에 다시 시작했다 그랬는데 그래도 확실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짬밥이라 그러죠. 그 짬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절대 못 사면 못 샀지 따라가면서 비싸게 살 생각은 안 갖고 계시죠 주식을. 예, 아니 반장님한테 이번에 3년 동안 내가 이걸 보고 있는데 반장님 말을 듣고서 이제 소순종목을 안 사고. 혹시 죄송한데 그럼 동훈아한테 그때 제가 탐방 갔던 얘기 하면서 얘기 설명드렸는데 그 이후에 사신 거 아니에요? 아 맞아요. 와 동훈아한테 네. 대박 났네. 근데 이게 어. 지금 10%가 제가 네. 많이 샀었어요. 아 그때 저희 방송 보고 많이 샀다가 이제 한 9,500원 정도에 맞고 떨어지고 그러길래 아유, 그래요.
야, 그러니까 문제요. 20% 먹고 팔아 그러니까 버렸거든요. 저희 방송만 보셔도 진짜 막말로 무슨 뭐 전문가 방송이냐 뭐 이런 거 하는 방송도 그런 거 안 보셔도 그거보다 편하죠. 아, 유튜브는 보지도 않아요, 저는. 그래요, 봐요. 이렇게 제 방송만 열심히 봐도 제가 탐방한 얘기하면서 제가 그 옳은 진짜 좋은 정보 많이 알려준다니까 생각보다 제가 은근 친데레래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저도 이렇게 예, 화내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은근 친데레야 나 이렇게. 근데 착하다. 이것 때문에 제가 멘탈이 날라갔습니다. 효성아 그 이거는 일단은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갖고 계시면 결국 나중에 수익은 나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수익이 많이 나거나 좋은 수익이 아니라 그냥 너무 많이 빠져서 이게 예를 들어서 그랬잖아요. 제가 주식이라는 게 어느 정도 빠지고 나면요, 대형주들은요 어느 선부터는 빠지는 게 더 어려워요. 제가 일부러 주봉을 켜놓은 이유가 이겁니다. 효성화학은요 한번 제가 왜 여기서 그냥 갖고 계시면 결국 먹어요 라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뭐 나중에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예, 그렇게 되나 안 되나. 제가 왜 그랬냐면 효성화학은 여기서 밑으로 뭐 예를 들어서 5천원 가는 게 쉬울까요, 예를 들어서 15만원 20만원 가는 게 쉬울까. 가격으로 따지면 5천원이면 얼마예요? 8만, 한 7만원 정도 빠지면 이네요? 그죠? 7만 5천원 빠지면 한 5천원 되죠? 그래요. 그럼 7만 5천원 빠지는 게 쉬울까요? 7만 5천원 올라가는 게 쉬울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장담할까요? 7만 5천원 올라가는 게 쉬워요. 얘는. 왜 그럴까? 주가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식이라는 건 나름대로 그런 기본 생리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시고 저희 방송이라도 열심히 자주 보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왜냐면 제가 그런 생리를 자꾸 은근히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생리만 알아도요. 쉽게 말하면 전문가 방송이나 뭐 유튜브 들어가서 여러분들 하는 것보다 훨씬 돈 많이 벌 겁니다. 진짜 자신 있게. 왜냐? 그 생리만 알아도 돈은 벌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돈을 자기 욕심대로 버냐? 그게 문제지. 어느 정도는 벌어요. 왜냐? 제가 좀 전에도 그랬잖아요. 주식은 생리적으로 얘는 빠지는 게 더 어려워요. 7만 5천 원 빠지는 게 7만 5천 원 오르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느 정도 많이 더 훨씬 많이 오른 위치라고 칠게요. 그럼 그때는 올라가는 것보다요 빠지는 게 훨씬 쉬워요. 제가 여러분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냥 빅 바겐 세일로 선물 드린 거 있었잖아요. 삼성전자.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삼성전자 작년 가을에 기억나시죠, 선생님? 9월인가 10월에 저희 방송 오래 보신 것 같은데 기억나시죠? 삼성전자 제가 더 이상 떨어질 것이 없다.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더 이상 떨어질 게 없으니까 엉뚱한 주식 하실 뻔히 차라리 이거 사놓으시면 그냥 기본 수익은 나요. 나요 안 나요? 났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 그냥 진짜 공짜로 돈 벌어주는 거 많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 돈 벌고 나서 진짜 막말로 얼마나 입 싹 닦으시고 어유 얼마나 깍쟁이같이 좋은데. 제가 예배 얘기했잖아. 어우 다들 예, 깍쟁이같이 다 그냥 드시면 자기가 잘해서 드신 거잖아. 저 인정해요. 괜찮아.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식이라는 건 이렇게 기본적인 생리가 있어요. 그 생리를 알면 주식하기가 진짜 어느 정도 돈 버는 건 되게 쉬워요. 엄청나게 큰 돈 버는 게 여러분 어려운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 들고 가셔도 그렇게 큰 문제 될 건 없어요. 왜? 매력이 좋아서는 아니에요. 근데 조금 먹으면 대신 나오셔야죠. 이걸 가지고 무슨 뭐 이때같이 뭐 엄청나게 오를 걸 기대하냐?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거 기대하신 건 아니죠, 오 선생님도. 예. 네. 아니, 저는 한 1차로 다 16만 원 정도. 예, 그러니까 뭐 그 정도 나중에 가져. 예, 그래요. 그래.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니까 저희 방송 보시면서 보니까 저희 방송에 이렇게 이 액기스를 잘 뽑아 드실 줄 아네. 제가 왜냐면 동훈한테 택 보세요. 동훈한한테. 제가 그때 탐방관 얘기하고 나서 그다음 주가 어떻게 됐나? 날라갔잖아요. 근데 뭐 이런 거 하나 두 개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탐방하고 나서 그 얘기 해드리고 나서 날라간 거 하나 두 개 아니잖아요. 진짜 막말로 푼돈을 벌든 뭘 벌든 간에, 예.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손에 끼친 것보다 세게 얘기한 것 중에 뭐 수익 난 게 많을걸요? 아, 스튜디오 드래곤 그것도 결국 나중에 올라가요. 그 제가 상담 나오면 자세하게 한번 얘기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한데, 예. 어쨌거나. 그거 전 주식 빠졌다고 전 생각 안 바뀝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실은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거를 자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어디서 뭐 저 사람이 엄청난 걸 주겠지 뭐 아 오늘 뭐 무방 들어가면 누가 뭘 얘기해 줄 거야.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잘하면 지나 돈 벌라 그러세요. 다들 방송 유튜브 그렇게 많이 잘해? 아 그럼 지들이나 돈 벌라 그러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 실력으로 버세요. 예, 그렇게 좋은 종목 자기 사지 왜. 제가 항상 말하잖아. 그렇게 좋은 종목이 있으면 자기만 사면 재벌 되겠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주식 자체의 기본 생리를 알면은 큰 돈은 어렵다. 효성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뭐 이때같이 크게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뭐 16만 원 나중에
갖고 있으면 뭐 이게 그 정도 올라가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이 회사가 막말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 선생님한테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하시는 대로만 하시면은 괜찮게 잘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저희 방송 보시면서 저희 방송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오 선생님 전해주셔서 감사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 시작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 부산에서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2시 반부터, 예, 부산 백스코 제2전 시장입니다. 121호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제가 이제 강의가 줄어가지고, 예, 올 하반기에는 이 강의 듣고 나면 경상도 쪽에서는 올 연말쯤에나 강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오늘 나갈 거기 때문에요. 잘 참고하시고, 좌석수는 350석이라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못 들어오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예,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가지고 오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불편하시더라도 좀 참고 들으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는 예, 여러분들하고 저번 달에 약속했죠? 약속했던 대로 다음 주는 1시부터 목동 청소년센터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는데요. 거기 주차장이 없습니다. 예,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목동 근처에 바람개비 공유주차장이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 대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잘 참고 꼭 여기 이 얘기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쪽에서. 그러니까 예,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스피드 상담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GS건설 006360. 예, GS건설. GS건설인데 예, 건설주 손대면 안 되는 거 이제 아시겠죠? 또 떨어지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건설주가 여러분들 보면은 경기가 안 좋으면 자꾸 뭐, 이 정부에서 이걸 올린다. 근데 그건 여러분들 어느 정도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닐 때예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못 올립니다. 예, 못 올려요. 지금 정부에서 그렇다고 뭐 손 놓고 있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왜 못 올릴까, 건설주.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얘기할 수 없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때는 맞고 어느 때는 틀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어느 때 맞는지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산단 말이야. 요번에도 또 GS건설 뭐 나름대로 악재가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여기서 더 밀린다는 건 좀 심각한 건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갖고 계시면 뭐 결국 뭐 이런 갭매국이 뭐 이번에 갭매국 이런 건 메꾸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언제 메꿀지 어떤 식으로 메꿀지도 모르는데 이거 물타기 하는 게 좋을까? 그건 아닌 것 같고 27,000원 40%인데 이분은 어쩔 수 없어요. 일단 지금 여기서 파는 거는 매도 실익이 없습니다. 이분은 40%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뭐 한 10%나 이 정도만 돼도 제가 어떻게 말하겠는데 40% 이분은 어쩔 수 없어요. 이분은 자기가 실수했으니까 그 실수에 대한 회초리를 아프게 맞으시면서 반성하십시오.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 안 하도록 내가 요번에 뭐에서 실수했나 이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음에는 그 실수하지 마십시오. 그게 얻어지는 유일한 재산이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종목. 코롱입니다. 코롱 002020입니다. 2020. 코롱인데요. 코롱 같은 경우에 지금 쭉 올랐다 빠졌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코롱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게 워낙 안 움직이던 애들이잖아요. 되게 무거운 애들인데 어떤 호재 때문에 한번 이렇게 쫙 그 타이밍 때 오르고 난 다음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럼 이런 주식은 굉장히 오래 쉽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가 24,000원 정도 35%인데요. 이 정도 돼요. 이만 한 여기인데 이거 글쎄요. 뭐 기술적으로 반등은 있겠죠. 조금씩은. 근데 이런 애들은 기술적 반등도 약해요. 여기 보시다시피 어떤 재료나 어떤 이슈가 터지면 모르는데 뭐 그게 터지지 말라는 법은 또 없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거 터지면은 그때 한번 정리하시는 쪽으로 하시고 대신 먹고 팔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냥 욕심내지 마시고 본전만 오면은 내가 종목 선택 잘못했었다. 그리고 그냥 그냥 본전에 감사하다. 이러고 그냥 나오시기 바래요. 다음 종목. 한국금융주지입니다. 예, 07150. 한국지주인데요, 금융지주. 한국금융지주. 지금 금융주들 약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반장님, 금리 올라가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금융주들, 은행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금융주제 뭐 증권사 개념이니까. 뭐, 증권사니까. 근데, 어쨌거나, 금융주 좀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하는데요, 여러분들. 금리 올라간다고 좋고 그렇게 아시면 안 돼요. 그거는 평상시에. 지금 비상시. 예, 그래서 좀 틀립니다. 그래서 한국 금융주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예,
보세요. 이게 워낙은 이게 그렇게 올라올 수 있는 주식이 아니에요. 주봉을 보여드리는 이유도 얘는 실은 이 가격대 근처가 어떻게 보면 평균 가격대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갖고 계시면은 얘는 나중에 뭐 6, 7만 원대 이렇게 올라는 올 거예요. 7만 원대. 근데 10만 원이잖아요. 10만 원이면 여기거든요. 예, 이거는 진짜 시간 많이 걸릴 겁니다. 전 이거 웬만하면 버립니다. 예, 이런 주식 이 가격이면 전 버려요. 그리고 차라리 그 현금 가지고 다른 거 합니다. 예, 이거는 너무 피해 비용이 크기 때문에 다음 종목! 예, 성우 하이텍입니다. 02로, 예, 750입니다. 성우 하이텍. 성우 하이텍인데, 성우 하이텍, 예, 계속 치고 나가요. 예, 요즘 이거, 이야, 이런, 그러니까 저도 주식 참 많이 더 공부해야겠다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게 여기서 치고 나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치고 나가요. 또 시장의 어떤 흐름을. 그러니까 저도 이런 거 보면은 아직 저도 뭐 한참 멀었다. 이런 반성하고 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 지금, 글쎄요, 뭐, 기세 좋게 뽑고 있는 건 좋아요. 근데 이게 14,000원 매수가거든요. 딱 여기시잖아요. 와, 이분은 여기서 답은 하나거든. 무조건 더 기세게 치고 나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분은 무조건 물리시는 거잖아. 근데 80%야. 이분은 간이 크시구나. 와, 나 같은 새 가슴은 죽었다 나도 못해, 이거. 어우, 야, 이거 못해. 야, 글쎄요. 이분은 너무 간이 크시니까, 글쎄요. 제가 뭐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저라면 저는 한참 많이 팔 것 같아요. 전 이거 한 10%, 20%만 들고 갔으면 좋겠어요. 어, 저 같은 새 가슴은, 어우, 전 이거 심장마비 걸려요. 아유, 예. 그럼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예, 3기입니다, 3기. 예, 1, 2, 2, 예, 3, 5, 예. 00, 예, 3기인데요. 일단 3기 같은 경우에, 예, 지금 약간 밀려요. 전 항상 기술적으로 말합니다. 알고 계시죠? 예. 기술적으로만 이건 말해요. 기술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일단은 4,100원 매수가인데요. 글쎄요. 얘는 손절 라인만 드릴게요. 얘는 손절 라인 얼마로 드리냐면요. 얘는 2,500원 라인 드릴게요. 2,500원. 2,500원 깨지면 손절하시는 게 좋고요. 위로 올라가더라도 욕심내지 마시고요. 이거 4,100원인데요. 매수가 좀 안 되더라도 그냥 적당한 가격에서, 아니면 매수가, 그래요. 그럼 매수가만 오셔도 그냥 파시기 바래요. 이거 들고 가는 종목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얘 조정을 좀 많이 보일 것 같거든요. 기간 조정이라도 하다 못해.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릴게요. 다음 종목. 예, 범한, 예, 38, 예, 2900, 범한. 예, 범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이런 거 잘 따지셔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반장이 소순 종목 사지 말라는데, 그럼 이거 안 소샀으니까 매력 있는 거 아니야? 이러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35,100원이니까 아마 그걸로 사신 건 아닌 것 같네. 어쨌거나, 근데 이런 때 회사가 좋은지 안 좋은지 매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싼 주식 사라 그러니까, 오른 주식 사지 말라니까, 오른 주식 안 살려는 것까진 좋아요. 아, 그거 박수 쳐요. 근데 문제는 공부가 돼 있어야지 거기서 매력이 있는 애를 보거든요. 근데 매력이 없는 애는 그게 매력이 없기 때문에 그 가격을 보이는 건데, 그걸 그냥 솟지 않았다고 갖고 계셔요. 그래서 아, 이게 심각하구나 그러고 있는데, 예. 근데 이거 범한 피어셀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가격에서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얘는 이제 여기가 중요하겠죠. 이 가격 깨면은 24,500원 이 가격 깨면 얘는 문제됩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 안 깨면은 갖고 계시는데, 예, 욕심내지 마시고 이것도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오거나 그 근처 어찌 되면은 파시기 마련. 왜냐면 얘는 거기 올라가면 저항 받습니다. 다음 종. 예, 코스텍시스입니다. 355, 예, 150입니다. 예, 이건 차트로만 말씀드린다 그랬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정 구간이에요. 예,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예,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20% 3,400원 매수가인데요. 이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손절라인 잡고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손절라인 얼마를 봐야 될까요? 이분은 손절라인 한 여기, 3,000원 근처? 예, 3,000원 초반 정도, 3,000원. 그래, 3,000원 잡죠. 3,000원 깨지면 이분은 손절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왜냐? 그거 안 깨면 조금 고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000원 깨지면 손절, 그리고 위로 올라가더라도 제가 봤을 때 이거 돌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조금만 수익 나시면 나오시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제가 오늘 부산을 간다고 그랬는데요. 하여튼 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오늘 있을 겁니다. 그쪽 지역에. 그래가지고 오늘 강의 못 들으신 분들은 이제 아마 그쪽 경상도 쪽은, 예, 이 강의를 못 듣는다고 사실상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연말 쪽에 가면 아마 강의 내용이 많이 틀려져 있겠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강의고요. 하반기와, 제가 저번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반기는 누구한테나 동이 열렸습니다. 지금. 근데 결과는 나중에 엄청 틀려질 겁니다. 어쩌면 그 결과가 틀려질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라고 저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